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햄버거 먹고 싶어가지고 제 최애 버거인 맥도날드에 왔어요. 제가 맥도날드 진짜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시켜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먹고 싶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맥도날드 맨날 배달만 시켜먹고 매장 오랜만이네. 메뉴가 뭐가 있지? 한번 봐야겠다. 불고기 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안녕하세요. 네, 그 일단 간단하게 불고기 버거 다섯 개랑 그리고 슈슈 버거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상하이 치킨 버거도 두 개 주시고요. 저거 신메뉴 맥치즈. 네, 케이지 치즈 맥치킨도 하나 주시고요. 그냥 맥치킨도 하나 주시고요. 네, 지금 다섯 개, 여덟 개, 열 개요. 열 개요? 네. 세 개는 세트로 드세요. 세 개는 세트로. 네. 얘들아, 일단 불고기를 다섯 개 만들어봐. 이 정도로 많이 먹는 질문은 없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렌다. 지금 스낵랩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까먹게. 스낵랩. 그거 상하이 치킨 스낵랩 세 개 주세요. 치킨 스낵랩 세 개 주세요. 네. 소세지 스낵랩 있는데 저것도 네. 하나만 주세요. 뭐 하나 드릴까요? 네, 그리고 치즈 스틱도 하나만 더 주세요. 치즈 스틱 두 조각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다 쏟아져. 저 사실 퇴근인데 기다렸거든요. 네. 떨려. 한 잔 더 드릴게요. 지금 다 나왔는데. 맛있겠다. 일단은 뭐부터 먹어야 되면요. 당연히 치즈 스틱. 치즈 스틱은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치즈 스틱을 먼저. 우와. 맛있다. 치즈 스틱. 역시 치즈 스틱은 감 나올 때 먹어야 맛있어요. 배달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감튀는 진짜 맥도날드 감튀가 새로 튀긴 게 제일 맛있거든요. 진짜 맥도날드 감튀 때문에 와요, 진짜. 제가 맥도날드 자주 먹잖아요. 근데 요즘 진짜 좀 감자가 지금 다 없어가지고 아침 일찍 뭐 먹거나 아니면 뭐 매장마다 뭐 없는 곳들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시킬 때마다 감튀가 없어가지고 너무 우울했는데 요즘 감튀 진짜 일찍 와야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다. 오늘 감자가. 맥스파이시 먼저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 치킨 봐. 이게 치킨이 진짜 중독성 있다니까요. 맛있다. 뭐 상하이 버거는 치킨 자체가 닭다리살 이런 건 아니고 퍽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약간 너겟처럼? 그런 약간 치킨 맛이거든요. 중독성 있고 맛있어가지고 계속 땡기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약간 불량식품처럼 땡기는 맛이라 해야 되나? 아, 맛있어. 역시 버거나 치킨 피자 먹을 때는 진짜 콜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불고기! 불고기에는 이게 없어요. 깨. 근데 이 진짜 이 불고기만의 이 감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빵이 쫀득쫀득하고 맛있고, 빵이 오히려 막 쫀득쫀득해요. 이게 막 오히려. 그리고 이 맥도날드 또 불고기 소스가 또 맛있는 거 아시죠?
제가 맥도날드에서 가장 최애 음식이 이거예요. 스낵맥. 이것만 시켜 먹을 때도 많아요. 막 이것만 이렇게 시켜서 먹고 그러거든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또띠아 같은 거에다가 베이컨이랑 치킨이랑 이렇게 야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소스도 맛있어요. 햄버거도 맛있는데, 햄버거 다 너무 맛있는데, 얘가 진짜 맛있어요. 밑에 또띠아랑 야채만 남고 싶지 않는 치킨을 살짝 밀어줘야 돼요. 아, 이건 진짜 맛있다. 우려하던 일이 생겼네. 빵하고 야채만 남았어. 신메뉴가 뭐가 신메뉴? 아, 케이준 치즈 맥치킨이에요. 와, 크다. 상하이 버거에 견줄만한데? 여기 안에 이렇게 토마토랑 슬라이스 치즈 들어가 있고, 치킨, 맥치킨. 맛있다. 치즈 맛이 엄청 진해요. 맥치킨하고 이거 상하이 버거하고 치킨 패티 차이점이, 상하이 버거는 치킨 결이 이렇게 막 있거든요. 약간 이 맥치킨은 좀 더 너겟 같은 느낌? 원래 너겟이 맛있거든요. 치즈 들어갈 거 진짜 맛있다. 치즈가 일단 굉장히 많이 장을 나고, 매콤한 케이준 소스 같은 것도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맛있네. 아! 이거! 소시지 스낵맵. 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보세요. 완전 맛있어. 아, 이게 완전 뽀드득뽀드득 거리는데, 안에 육즙, 소시지 육즙. 아니, 원래 금연이 있었거든. 감치 먹을 때 다들 케찹 드시겠지만, 저 케찹 못 먹거든요. 가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막, 토마토는 먹는데, 막. 케찹은 못 먹고, 뭐 당근은 먹는데 당근 찐 거는 못 먹고, 막 그런 것처럼 케찹은 못 먹어요. 슈슈버거도 맛있어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슈슈버거랑 슈비버거 있는데, 전 슈슈버거가 더 좋아요. 요 슈비버거보다 요 새우만 들어간 슈슈버거가 더 맛있더라고. 매콤하진 않네. 약간 달달하다 해야 되나? 패티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찐 새우거든요. 새우가 이렇게 막 똑 나와요. 새우가, 와, 찐새우. 불고기 많으니까 불고기 하나 더 먹겠습니다. 와. 어디 이렇게 중독성 있는 맛이? 마약을 넣은 게 분명해. 맥치킨. 아까 그 치킨이랑 똑같은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되게 심플한 치킨 버거예요. 양상추랑 치킨 패티만 들어있네. 그럼 저 이거 맥치킨은 좋아하는 게, 이런 심플한 버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른 막 소스 들어있는 것보다 붉은 소스 들어있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니 진짜 맨날 그 편집자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남의 트럭 소리를. 아 감튀 맛있어. 콜라 더 생겼지롱. 불고기 하나 더. 스낵랩.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이거는 진짜 먹어도 먹어도 맛있지. 어때 햄버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포만감이 은근히 있거든요. 다음은 상하이 버거. 약간 살짝 쌀쌀해가지고 따뜻한 음료 시켰어. 되게 괜찮다. 와 감튀 JMT. 그럼 지금 거의 다 먹어가는데 좀 재주문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 먹지 먹지. 슈슈버거 세트 하나랑요 치즈스틱으로 변경해주세요. 소세지 스낵랩 하나랑요 맥치킨 모짜렐라 하나 주세요. 콜라 하나 더 주세요. 딸기 오레오 맥플레리도 하나 주세요. 깜짝 놀. 일단은 이거를 와 맥플러리도 맛있겠다. 짠. 와. 이거 안 먹어봤어. 이것도 언제 나온 신메뉴죠? 저 맥플러리 이런 신메뉴 나온 거 처음 보는데. 이렇게 도로로로록 돌리면 이 케첩이 있네. 케첩이 아니에요. 와 근데 크다. 맥치킨이 원래 이렇게 큰가? 패티가 패티가 왜 더 큰 거 같지? 맥치킨보다 여기 안에 치즈 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치즈 스틱. 이거 짱인데? 그냥 그 튀김의 향연이네. 이거 튀김의 향연. 소스도 케첩이 아니라 뭔가 양념치킨 핫소스 느낌? 이거 뭐야? 언제 빠졌어? 진짜 대단. 소스는 하나 더 먹어야지. 이거 빨리 녹기 전에 먹어줘야지. 제가 오레오 맥플러린 많이 먹었는데 이거 딸기맛 처음 먹어봐요. 딸기맛 맛있을까? 어우 상큼하네요. 맛있다. 약간 그 바닐라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딸기 시럽을 뿌린 느낌? 디저트는 누가 음식 다 먹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에 먹는 겁니다. 중간에 한번 입 싹 정화해주고 다시 2차전. 어우 추워. 사람 없나 이거 추워. 추우면은 따뜻한 소세지 스낵랩. 맥도날드는 역시 불고기가 최고예요. 좀 오래 먹었더니 밖에가 어두워졌어요. 와. 음료 10잔째. 음료만큼 음식을 더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 남았다. 내 제일 좋아하는 거, 내 최애. 야, 저거 마세요. 엄마 다 드려줘. 너 먹을 수 있겠어? 못하세요. 어때? 잘 드시네요. 콜라만 봐도, 와, 3초. 대단하십니다. 놀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입. 아, 다 먹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와라. 올려주세요. 이따 그대로. 해주시거든요, 편집. 나와라. 여러분, 이게 맛을.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먹을 때 되게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콘 안에다가 아이스크림 밀어 먹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